네, 랭킹 업앤다운입니다. 오늘도 랭킹 업앤다운을 통해서 등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와 그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10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보면 이 대우부품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4.5% 1248원까지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장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 수가 12,000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38.38%에서 38.41%로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왔죠. 지금도 주가가 아주 강하지만 사실 장초반의 주가는 더 좋았습니다. 상한가까지 단숨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상한가 금방 풀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이 뒤를 보시면 한미약품과 함께 한미사이언스의 지주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가 상당히 좋죠.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역시 단연 돋보이는 모습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 가치는 유효하다는 분석 속에서 오늘 급격한 매수세가 붙는 흐름입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모두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35만 8천 원 현재 주가입니다. 자, 덩달아서 명문제약 같은 종목도 역시 주가 강세죠. 거의 9% 들어올리면서 2,400원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 화장품주가 주춤했다가 오랜만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장초반부터 주가를 급등하게 되면서 8% 넘게 올리고 있죠.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도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거의 신고가 부근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거의 8만 5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 이름을 올리고 있죠.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합병 철회를 한 두산에 대해서 주주환원에 맞게 앞으로 수정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발언에 따라서 두산 그룹주들의 주가가 오늘 탄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두산마켓,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진 않지만 상승률 상위 리스트에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두산마켓은 현재 거의 8%를 올리고 있죠. 43,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좋네요. 바이오노트 6%, 진화생명과학이 5.76% 올리면서 2,480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율촌화학이 요즘 들어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올려주면서 27,850원, 그리고 대성산업이 5%대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 하락률 탑10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 보면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한미반도체와 TA홀딩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먼저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요즘에 노벨상 관련돼서 테마적인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미반도체부터 보시죠.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HBM 관련해서 설계 변경 우려입니다. 주요 고객사의 5세대 HBM이 8단에서 12단으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만 해도 주가가 뚜렷하게 강세였다가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꺾여 갑니다. 상당히 아쉬운 모습인데 6.79% 급락입니다. 10만 8,400원에 현재 주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요새 강세를 보였던 다른 종목들, KC텍 같은 반도체 종목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죠. 4.7% 내려가면서 3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았던 테마주들, 경영권 분쟁과 노벨상 수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영권 분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티웨이 홀딩스죠. 현재 구간 5% 넘게 내리면서 626원입니다. 게다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노벨상 관련해서 급등 나왔던 예림당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두 테마를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게다가 관련해서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 종목은 이 노벨상 수상 관련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보시면 전장 대비 4.9% 내려가면서 5,2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도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 외에도 내려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각광받았었죠. 오늘은 바로 하루 만에도
또 내려갑니다. 아센디오가 4.49% 내려가면서 5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AHL 반도 보시면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최근 나왔는데 종전 6만 5천원에서 5만 8천원으로 내린 분석이 나왔었고요. 자, 게다가 어제 현대차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쪽 분위기가 좀 살짝 굳어갑니다. 부품주인 만도가 오늘장 4% 넘게 내려가면서 36,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기판주들 이수페타시스부터 이렇게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3.7% 내림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피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 어떤 내용들 주목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거래소의 어떤 포인트들 오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까지 해서 이제 또 시장에서 TSMC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감돌았었잖아요. 뭐 어제 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TSMC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또 이제 뭐 엔비디아를 끌어올린다거나 반도체 쪽을 또 이제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약간 이제 또 이 거의 이제 우세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지금 이 계속해서 이제 좀 득표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또 다른 국가에 관세를 많이 매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약간은 또 이제 국채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로 또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어제 끌어올렸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일제히 또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또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보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또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뭐 한미 반도체나 혹은 이제 뭐 에이징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아직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레거시 쪽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HBM 쪽과 그 다음에 성장성을 어느 정도 담보로 해주는 유리기판 쪽을 좀 위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TSMC가 반도체 쪽에 대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쪽은 무언가 힘을 발휘하기에는 수급이 쏠리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또 업황의 환경이 놓여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SK하이닉스, HBM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벤더 기업들 그리고 유리기판 쪽 위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조를 드렸던 게 가격 분기점에 놓여져 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20만 원 구간까지 가격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오는 듯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또 이 가격 분기점에 맞고서 약간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눌리게 됐을 때는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내년까지도 이 HBM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눌리면 또 이제 쉽게 매수를 해서 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도 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가격 분기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서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제약바이오로 분위기가 더 쏠리는 거죠.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또 이제 이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또 출시가 됐는데 위고비가 출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주문이 폭주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위고비 주문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제 주문이 폭주하면서 아직까지 이 위고비가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워낙 이제 또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또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그러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 뭐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건이라든지 그 외에 뭐 SC 제형이라든지 CDMO 등등 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여전히 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2차 전지에서 반도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번 주에만 주도주 흐름이 벌써 한세번 정도는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만 지켜보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최대한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보시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도주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주도주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다가오는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또 제약 바이오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장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정말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점 거래소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락률 상위, 탑10 종목들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 보니까요. 인스피언 있습니다. 55%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인가요? YJ링크도 그렇고 특히 미코바이오메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 급등인데요.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사실 최대 주주가 리튬바이오로 변경된다는 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가 게다가 세니젠이라는 종목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엠폭스 관련주 세니젠이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가장 크게 솟구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25% 올리면서 거의 2,000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주목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보시면요. 이쪽도 20% 가까이 급등입니다. 4,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국파마와 같이 페노피브레이트 신부전 치료 가능성에 대한 이 호재 이 소식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2의 위고비, 이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이나 당뇨 쪽에 신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관련주로서 한국파마가 요새 급등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넥스턴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턴바이오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자 보시면 한국파마 역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15% 가까이 급등입니다. 2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상승률 가장 큰 종목들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 종목 12% 급등하면서 6,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HLB이노베이션 13%, 녹원 CNI 13% 올려가고 있고 큐라티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11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하락률 탑10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지는 종목 볼까요? 영풍정밀이 유난히 눈에 띄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혼자서 거의 20% 가까이 밀리면서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에 목표 수량 0.012%만 확보를 해서 경영권 확립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고려화 는 오르는 가운데 영풍정비료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야 관련된 테마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는 25,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에이징랜드 주가 급락이죠. 8% 넘게 떨어집니다. 3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텍플랜스도 마찬가지죠. 인텍플랜스 7.82% 빠지면서 13,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시멘틱스 같은 종목이
최근에 52주 신고가 썼다가 오늘 주가 빠지고 있네요. 8%의 되밀림 나오면서 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CJ인바이츠 이 종목은 신약 개발 업체죠. 여기도 사실 요새 이 경영권 분쟁 이슈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췌장암 치료제인 아이발티노 스타트의 미국 임상 아, 직접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아, 게다가 새로운 협력 파트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일까요? 오늘장 주가가 좀 밀려갑니다. 7% 넘게 밀려가면서 2,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나이백 같은 종목들, 아,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해서 무한정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대화제약같이 마시는 항암제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도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고 나이백도 최근에 흐름 좋았다가 오늘은 6%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게다가 반도체 종목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이쪽도 6% 빠지고 있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노벨상 수상 관련했던 테마주들 오늘 예림당의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스24와 함께 오늘 주가 덩달아 하락을 보여주는데 6% 가까이 내리면서 2,1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김영걸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 참고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랩지노믹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진단키트 쪽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이제 이 엠폭스 관련된 또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 미국에서 클리어랩 또 이제 네 곳을 또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워낙에 이제 이 수급순환이 좀 빠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개별주에서도 수급순환이 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야를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 시장이 참 약간 또 답답한 게 지수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올라가 주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박스권에 갇혀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이 종목들이 끌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수가 어느 정도는 또 받쳐줘야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같이 뭐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 주면서 지속성을 보여주는데 지수가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종목이 쭉쭉쭉 끌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기가 힘든 겁니다. 시장의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자금 속에서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어떠한 종목군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순식간에 또 이제 수급이 빠져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이제 주도주도 그렇고 개별주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점에서 새롭게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캐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죠. 지금 최근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또 좋은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도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제약 바이오 진단 키트가 간다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제약 바이오가 더 간다라고 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좀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컨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펩트론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탄력이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기보다는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한번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롭게 좀 바닥권에서 물량을 또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모양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물량이 또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빠르게 캐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트렌드가 후후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어느 정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많이 늘려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 부분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개별적인 종목 장세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역시 또 제약바이오가 오늘 잘 가고 있죠. 자, 그런데 가는 종목 계속해서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닥권에서 앞으로 갈 종목을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힌트까지도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김혁을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